일단 거리를 늘리려면 이제 스윙 스피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체력 훈련이라던가 뭐 스윙 타이밍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스윙 스피드를 늘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렸을 때는 이게 확확 올라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에 멈춰버리면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연습을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가 짧은 편이 아니어서 굉장히 스윙 스피드를 낼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좀 뭐랄까요? 좀그 몸에 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백스윙을 하고 왼쪽 하체를 딛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되면 스피드가 낼 수가 없고 여기서 딛고 왼쪽 힙을 열면 여긴 자연스럽게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윙 스피드 늘어나고 거리도 늘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체 운동이라던가 딛는 그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타이어를 칠 생각은 없는 거네요.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간이 맞아요. 많이 맞아요. 없어서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하체의 어떤 체중이 되면 축에 대해서 확실히 잡고 칠수 있는 그런 파워를 증진시키기 위한 훈련을 많이 하고 있군요. 그럼 샷한세 개만 더 보여주세요. 일단 설명은 충분히 다 이해가 됐고, 일단 제일 중요한 공 높이, 그리고 백스윙 할때 축이 움직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큰 아크, 그리고 샷하기 전 지금은 이제 매트가 있어서 정확히 조준을 할수 있지만 만약에 매트가 없는 그런 연습 상황이라면 스틱이라든지 이 드라이브 샤프트라든지 어깨 방향, 사실 어깨 맞습니다. 방향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래도 이 스탠스를 잘 섰다 하더라도 이 어깨 방향이 열리거나 닫혀 있으면 시작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맞아요. 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볼 것도 없어요. 이미 딱 그러니까 고지영 선수는 그거네요. 딱 누가 이제 나중에 그 후진양성을 할 때가 언젠가 올거 아니에요. 그래 딱 한번 쳐봐 그랬는데 셋업을 봤더니 넌볼 것도 없어. 이제 그 정도로 기본이 기본을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기본을 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틀리면 분명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이군요. 자, 그러면 샷두 개만 더 보고 이 드라이버 레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지네요. 정말 저는 눈 호강하는 것 같아요. 시원시원한 스윙. 두 개만 부탁드릴게요.